안녕하세요. 2019년 월시핑 철치, 삶으로 예배하는 교회 세미안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저는 드림키드를 섬기고 있는 송민경 집사입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는 감사, 기쁨,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참색 은혜의 계절이라는 예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먼저 11월은 첫 번째 시즌으로 감사의 계절입니다. 첫 번째 감사 편지 쓰기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과 세미안 교회 교우 그리고 가족들에게 카드를 써서 마음을 표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받는 분, 보내는 분과 감사의 내용을 잘 적으셔서 메일 박스에 넣어주시면 밀봉해서 목장을 통해 전달해드립니다. 감사 베스켓은 경찰서와 소방서에 전달할 기프트 카드, 비프 저키, 말린 과일, 초콜릿, 쿠키, 파스타 소스 등을 마켓에서 구입하신 뒤 다음 주까지 교회로 가져오셔서 강대상 앞에 있는 바스켓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추수감사절을 통해 이웃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이 새롭게 시작되는 연말연시, 지금 우리가 삶 속에서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세상의 소란함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합니다. 감사, 기쁨, 기도가 풍성한 은혜의 계절이 되시길 바라며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 9일 토요일 브라이들 우드 골프클럽에서 빈야드 운영과 장애인 사역 후원을 위한 골프대회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기금은 전액 빈야드 운영과 장애인 후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발리볼 토너먼트가 지난주 토요일 영락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참석한 14개 팀 중 세미안 교회 유스팀이 3위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지도한 코치들과 선수들에게 많은 격려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전교인이 함께하는 추수 감사 예배로 오후 1시에 2, 3부 통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전 교인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배 후 점심 식사가 준비됩니다. 온맘 다해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해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 감사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세미안 제자학교 301이 있는 날입니다. 아직 301 과정을 듣지 못하신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부스에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헌화식은 12월 8일에 진행됩니다. 헌화식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부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홈리스 사역에 있는 주일입니다. 사역에 동참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2시 30분 베데스다홀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2층 회의실에서 초원지기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각 초원을 담당하시는 초원지기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세미한 교회입니다.